교회는 1958년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나눔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용훈 목사는 매년 교회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구제와 사회선교 활동에 사용하는 등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특히 10여 년 전부터 저출생 문제를 국가소멸 위기로 인식하고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하며 지금까지 꾸준히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2012년 한국교회 최초로 성도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출생을 축복하는 문화를 확대해왔습니다. 청년 세대의 미혼율 증가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내 청년 부부 커플 탄생을 축하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복지와 미혼모 자립, 자립준비 청년 지원, 노인복지, 다문화가족 지원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으로 건강한 이웃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 대응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예배, 건강한 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양육인지 감수성 캠페인 등을 통해 가족가치 확산과 저출산 극복 공감대 형성에도 크게 공헌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영훈 목사가 제13회 인도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호했습니다.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국민 훈장은 일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훈장으로, 모란장은 로제터홀 의료 선교사와 42년간 한센인을 돌봐온 유의배 신부 등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이영훈 목사의 모란장 수용 소식은 주요 방송의 신문에서 보도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교회 리더십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영훈 목사님께서 큰 상을 받으신 것은 목사님 개인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되어 펼친 사랑 실천 운동이 사적으로도 인정받은 것이라 우리의 모두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으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 대응 기여 등 우리 교회의 사회봉사 공로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이영훈 목사의 모란장 수호는 우리 교회의 큰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앞장서 달리며 국가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